지금 확 땡기네. 이거. 지금 하면은 반드시 갈 수 있어. 아, 그래요? 그럼요.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60kg A컵에서 현재는 49kg B컵으로. 아, 본인이요? 네. 굉장히 그 이례적인 게 사실 네. 이제 몸무게가 줄면 가슴도 쭈는데 맞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커졌어요. 어차피 근데 체면을 통해서. 예. 근데 어차피 뭐 작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니, 가슴은 더 이상 늘릴 수는 없습니까? 아, 그게 제가 실패한 건데요. 제가 이게... 공부에 집중하다 보니까 가슴 암시를 그만 주니까 이제 성장이 아, 근데 우리요. 저분이 아주 성공한 케이스인데 네, 저분이 아주... 있잖아요. 원래 가슴 사이즈가 뭐였다고요? A야. A였는데 지금 뭐죠? E컵. 네? E컵. 뭘 해서 그래? 운동 계속하고 식이요법으로. 그러니까 저분도 사실 이게 체면이라는 걸 몰랐지. 아, 난 가슴이 커질 거야. 이러면서 계속 그냥 매일 저것만 하고 있으니까. 저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커진 거죠. 집중해야 되니까 희나 씨 얘기가 일리가 있는 거. 그것만 하셨죠? 네, 한 2년 동안에. 2년 동안. 매일 가슴 생각만 하고 있어요. 가슴 생각만 2년 동안. 저도 체면의 일종인 거네요. 그럼요. 그죠? 계속 암시를 주는 거죠. 나는 원래 신하 씨도 방학 때 좀 학업을 좀 중단하고 그러면 제가 방학 때 하나 오니까 만약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성 발전된 모습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얘기를 재밌게 봐서 감사합니다. 자, 체면 멘트는 이겁니다. 남자친구 무릎 위에